출근길 높은 혼잡도로 악명 높은 김포 골드라인. 압사사고 위험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은 어떤지, 대책은 없는 건지 현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열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승강장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이때 다른 승객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는 한 여성. 가쁜 숨을 겨우 내쉬며 눈물만 닦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부축을 받는 또 다른 여성. 주변 승객이 119에 신고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김포공항역인데요. 한 분이 갑자기 이러셔가지고 지금 빨리 와주셔야 돼요. 팔을 주물러주며 돌보는 사람 역시 승객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의식이 없으신 것처럼 휘청하시더니 축 늘어지셔서 그냥 평소처럼 꽉 끼어 있었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었고. 취재진이 출근 시간대 1시간 반 동안 김포 골드라인 김포공항역을 지켜본 결과 8명이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그중 3명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기자가 열차를 직접 타봤습니다. 팔을 위아래로 움직일 공간도 없이 옆 승객과 밀착해야 했습니다. 너무 밀고 오니까 숨 막힐 때가 있거든요. 압박감 느껴지고 하니까 핸드폰 영상도 이제 좁아지니까 못 봐서 거의 그냥 손만 좀 까딱까딱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승객들은 매일 이태원 참사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타보고서 그때 이태원 사건이 있었거든요. 여기보다 더 했구나. 근데 매일 아침마다 그걸 겪어요. 김포 시민들은. 이사 가고 싶어져요. 이유는 172명 정원의 열차에 많게는 480명이 타기 때문입니다. 더 태울래야 두 량짜리 꼬마 열차라 불가능합니다. 현행 3분인 배차 간격을 2분 반으로 줄이는 것도 내년에 추가 열차가 도입돼야 가능합니다. 정부가 추가 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다른 수단은 정말 시간도 늦고 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타기도 힘들고 기다리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30분 막 20분도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매일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얼굴은 노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